예, 뮤지컬계의 삼순입니다. 안영수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영수 씨 30대 후반이고요. 미혼이십니다. 뮤지컬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현재는 뮤지컬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계의 삼순이, 삼순이 또 뭐예요? 예, 뮤지컬과는 사실 상관없는데요. 네. 제가 가장 말을 잘 들어야 했던 저희 할아버님 조남이 안 삼자 순자였고요. 아, 네. 네. 저희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저희 방에서 항상 같이 자고 있었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개 이름이 삼순입니다. 그 개가 제 말을 제일 잘 들었거든요. 오늘 말 많이 하러 나와서 삼순이라고 예.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 예. 뭐 참여한 뮤지컬이 막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예, 처음 시작은 예,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공연이었고 네. 예, 최근에는 뭐 지킬레나이드, 사편제 네. 뭐 이런 공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자, 1번 도전자 뮤지컬계 삼순이 안영수 씨. 안영수 씨. 너무 이쁜 여자분을 소개받기 바로 전날처럼 무지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는 한번 해볼랍니다. 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전 남자친구와 비교가 됩니다. 새로운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딩동세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예. 사연 내용 슬픈 내용이네요. 아침이랑 좀 걸맞지 않네요. 하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 얘기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6월 정도에 저도 이별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아까 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구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비슷한 몸매를 가진 여자분만 앞에 지나가도 계속 그 여자분 생각나더라고요. 일부러 잊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에게 어떤 좋은 사람이 계속 올 것이고 그래도 계속 비교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교가 아예 안 될 정도의 좋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고민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괜찮답니다. 예. 그 친구들 다 경험 있는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화 생각났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거기에 나온 주제곡이죠. 셀린 디온과 클리브 그리핀이 부릅니다. When I Fall in Love.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Oh, I'll never fall in love. World like this is,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네, 연예계 악동의 계보를 잇다. 네, 딩동세리와 함께 인터뷰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상추 씨.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악동이라십니다. 어떠십니까, 기분? 악동. 아,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고요. 그죠. 이제 악동이란 말이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법만 안 어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악동, 예. 네. 법 지키는 악동 되시기 바라고요. 2012년 악동 계획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이치시 악동이.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세요. 성우 같으세요. 예, 요런 멘트, 악동으로서 좋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바닥에 땀이 좀 흐르시는 것 같은데, 2012년 예. 계획 같으면, 일단, 데뷔, 다음 달에 저희가 컴백을 하는데, 예. 가요 프로그램 1위를 꼭 할 거고요. 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엔 또 여자친구를 반드시 만들 거고요. 어쩌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들면, 제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네. 결혼까지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제 2012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2012년에 연말 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시상식에서 제가 대상 같은 거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악동 인터뷰에 걸맞는 것 같아요.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말 시상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틀어놓은 거 아니시죠,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은 거 같아요. 악동 팬들이 만들어준 이미지잖아요. 얼마 안 남은 시간 그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정말, 뭐, 식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땡큐입니다. 예, 전 어렸을 적, 예, 막연하게 연극 배우를 꿈꿔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 뚜렷한 기회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꿈을 이룰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돈보다는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냉큼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재능 같은 건 발휘되지 못했고 그저 남들은 저한테 그 친구 뭐 성실하던데요? 뭐 이 정도가 저에 대한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보러 가시면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안내 책자를 판매합니다. 제가 참여한 공연이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그 프로그램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전 이상한 오기가 생겼고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아 이거 팔아야지 이거 회식비도 생기고 어?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주는데 말이야. 요런 위기감이었죠. 저는 한 손에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엔 현금 다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가득한 공연장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요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목에 힘을 주고 외쳤습니다. 잉크도 안 마른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이 한 권에 5,000원. 사람들이 쳐다보더군요. 야 연인이라고 한 권만 사신 분들 어차피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각각 사가세요. 이제 사람들이 피식피식거리며 웃기 시작합니다. 아, 대충 이러겠다 이러다가 나가겠지 싶으시겠지만 가지고 들어온 프로그램을 다 팔아야 2막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빵빵 터지고 어느새 전 다른 직원이 가져다 준 프로그램까지 모두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저를 관객들에게 그리고 공연 관계자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저 성실하다 해서 재미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똑똑해서 기발해서 아니면 사람을 잘 현혹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꾸준히 버티면서 재미를 찾았더니 천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후회한단 말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꽤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해주십시오. 1번 안영숙 씨. 예. 1시까지만 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